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연합회님 빠지지 않고 저번 주도 감동했어요. 그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딱 오셔가지고 네, 세 번치셨다면 저는 한열 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별풍선을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그 별풍선 캐릭터들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항상 제 방송은 재밌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 네, 목차를 보시면요. 처음에 벤처기업. 벤처기업.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거듭거듭되면서 제가 한그 10번 이상 되면 말이 많이 늘것 같아요. 연합회님이 있으니까, 네, 오늘, 아닙니다. 자, 미래에는 물음표 2개. 물음표가 2개예요. 궁금하죠? 연합회님 저 끝날 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출근을 지원하시길, 네, 이렇게 양해 바랍니다. 네, 3D 프린트, 네, 그 다음 추천 과제. 예, 항상 마지막에는 추천 과제가 있죠. 네, 자, 벤처 기업. 자,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이렇게 벤처 기업이라 하면, 네, 그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창조적인 중소기업. 근데 거기에는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이에요. 네, 이렇게 연구개발형기업, 기술집약형기업, 보험기업 이렇게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도전이 있으니까 위험하겠죠. 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오늘, 근데 제 메인은 다음에 있습니다. 항상 이게 벤처기업이 메인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회 미래에는 물음표 2개 있죠. 그만큼 신선한 주제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벤처기업은 아주 그냥 그 일각에 불과해요. 그냥 제 방송에 보면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 빙산의 일각이죠. 네. 네. 향기 나는 정책 자금. 맞습니다. 방송에 향기가 나요. 이거는 그냥 뭐 벤처기업의 그, 네. 벤처기업의 뭐 이렇게 처음 나온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네. 아우, 말이 살짝 꼬였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벤처기업은 저번에 말했듯이 플랫폼 말했죠. 저저번 방송 때 우버택시랑 에어비앤비 참그 요즘에는 그쵸. 역시 연합회님 짱 감사합니다. 심쿵 올라오는 순간 심쿵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방송이 더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그 우버택시 같이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숙박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그러고서도 저희 그 사업체가 돌아가는 이 플랫폼으로 사업체가 돌아가는 거를 말했죠. 저저번 방송 때. 네, 저는 그 벤처가 최고인 것 같아요. 플랫폼. 네. 플랫폼은 망해도 참 좋은 게 이렇게 차량이나 뭐 숙박시설이 없는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택시 같이 이런 데는 망해도 뭐큰 손실이 없어요. 뭐그 서버 망 그런 거나 아니면 뭐 퇴직금 뭐 직원들 퇴직금 이 정도 걱정할 정도 뭐 굳이 그렇게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엄청난 소득을. 네, 그쵸. 공유. 요즘에는 소유의 시대가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참 공유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별풍 당담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는 미래입니다. 근데 현재죠. 네, 현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변화 자체가 너무 커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네. 참 미래 서적들을 보면 신기한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뭐죠? 헬리콥터인가요? 절대 안 망하죠. 저도 항상 카카오 택시를 타는데, 그거는 진짜 카카오 택시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뭐 택시를 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혹시 보셨나요? 옛날엔 많았죠. 요즘에는 그냥 출발지랑 도착지 딱 클릭하면, 그럼요. 카카오톡 자체가 이런 플랫폼 구축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애용자들이 많아요. 저희도 무심결에 카톡을 쓰잖아요. 그렇게 애용자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 많이 자랑하던데요. 뭐 카카오 체크카드.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그 이모티콘들 막 있죠. 그 라이언이랑, 네, 그 귀요미들 나와서 막 체크카드가 나왔다고 막 자랑하시는데, 지인분들이. 네, 귀엽습니다. 네. 아, 이모티콘이 귀엽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요? 저도 만들어야겠어요. 이거는 드론입니다. 이건 드론이고요. 드론 택시예요. 방금 카카오 택시 말했죠? 이건 드론 택시입니다. 1인 비행 드론. 근데 1인이다 보니까 100kg 이상은 금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딱 무게 제한도 있고요.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도심에서 막힐 때 좋겠죠. 뭐 택시나 이렇게 뭐 교통 체증이 있었을 때, 트래픽 잼, 네, 그런 게 있었을 때참 좋겠죠.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네, 40에서 5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지금 전기차가 또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게 저도 위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절대 부딪히는 일이 없대요. 그래도 아직은 상용화된 게 아니라 지금 시 운행 중이라고 지금 하고요. 두바이에서 지금 시험 운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역시 아직은 뭐 현실화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근데 이게 시 운행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를, 네, 무인입니다. 그 카카오 택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지랑 도착지를 입력하면 택시가 와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입력만 하면 바로 그 도착지에 데려다 줍니다. 참 이런 기술 하나하나 자체가 볼 때마다 놀라요. 참 이게 컴퓨터랑 센서의 발명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데, 이 발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상하면 상상의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멋있죠?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네. 자, 미래에는. 자, 이게 뭘까요? 뭐죠, 이게? 햄버거. 햄버거인데, 임파서블 치즈버거. 네, 임파서블. 믿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치즈버거인데. 불가능한데. 왜 이름이 이럴까요? 네. 그, 피 흘리는 채식버거라고 해서, 이름이, 네, 역시 누가 한입 먹었나 봐요. 맛있는 거는, 가만히 안 놔둬요. 항상 그, 누구죠? 그, 김준현이랑, 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근데 이렇게 한 입이, 이렇게 사과든 뭐든, 이렇게 한 입이, 이게 티격태격 하시네요. 네. 한 입이 딱 베어져 있으면 참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식신로드 맞나요? 그 김준현이랑 유민상이랑 그 문세윤이랑 그 여자분 개그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항상 그렇게 장어를 먹을 때나 삼겹살을 먹을 때나 이렇게 햄버거를 해서 먹어요. 햄버거는 식욕이 땡기는 음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안에 보이는 게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라 요즘 웰빙 시대죠.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기다 식물 성분이 기반으로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식감이랑 맛 자체가 그 일반 소고기랑 거의 흡사하대요. 너무 흡사해서 지금, 네. 큰 이슈를 모으고 있고요. 네, 처음에 그 과정은 그래요. 밀과 감자의 그 단백질 이거를 섞어가지고 뭉쳐서 그쵸. 콩으로 만든 고기는 이미 나왔는데 지금 이 햄버거 자체가 원래 햄버거의 그 식감 자체를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번에 완전 고기랑 똑같은 맛과 식감 맛과 그 이거 뭐라고 하죠? 먹었을 때? 네,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했대요.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제 속에 있는 말을 네,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이제 곧 출시가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피 흘리는 채식버거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피를 흘리죠? 참그 힘이라고 있어요. 힘. 네, 힘이라고 있는데 그게 산소를 운반하는 분자래요. 근데 그 식물에서 또 추출이 가능해가지고 진짜 고기의 색과 같은 그런 색을 나타내주고요. 네, 그런 맛까지 같이 버무려서 표현을 해줍니다. 참. 저같이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좀 살이 잘 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스턴트를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하피님 별풍선 4개. 아 감사합니다. 심심 해네 심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이 꽉 찼어요. 아니에요. 뭐 죄송해요. 저는 절대 별풍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별풍선보다 더 그, 연합회님이 그냥 자리를, 두분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밌는 방송인데, 얻어갈 게 많죠? 참, 저희 방송. 네. 이모티콘 한 방울로 딱 정리해 주시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제가 출시되면 바로 먹어볼 겁니다. 지금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좀 참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위원님이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총무예요. 네. 총무인데, 1점 차이로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뭐, 시험은 또 있죠. 네.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또이 방송을 보러 와주시고.
다음 회식할 때 맛있는 음료수 하나 돌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총무입니다. 자, 미래에는 또 다음 아마존이 발명한 에코가 뭐죠? 메아리인가요? 자, 지금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하죠.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에코는 자체로 저희한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터넷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이 저희한테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에코, 그 우리나라 치킨집이 몇 개야? 이러면 그 예를 들면 그뭐 35,000개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요즘에는 검색보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입이 생기고 네 귀가 생기고 그랬다고 하면 쉽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저희가 뭐 무인자동차가 뭐 가능해지는 이유도 그냥 인공지능의 눈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또그 CCTV 많이 쓰시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인공지능 또 CCTV가 있어가지고 굳이 그 CCTV를 판독할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를 볼수 있고요. 아, 그쵸, 그쵸. 아, 저거. 그쵸.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들이랑 아빠랑 떨어져 있는데 딱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아, 저 그거 한번본거 같아요. 역시 저희는 광고도 통해요. 네, 그쵸? 어, 참 신기해요. 아, 그리고 아까 어,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아, 다섯 개장 주시고 별풍선이 없다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 뭐죠? 아,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안한게 하나 더 있네요. 그 식물로 만든 마요네즈가 있어요, 또. 근데 지금 이건 달걀로 만든 게 아니라서 이렇게 충전해 주시고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달걀로 만든 게 아니라서 콜레스테롤과 뭐 트랜스지방 이런 걱정이 없고요. 그럼 뭐 살찔 걱정이 많이 없겠죠. 근데 가장 신기한 거는 그아 저희 그리고 조류독감도 없겠죠. 달걀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또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마요네즈를 먹고 식물로 만든 가짜 마요네즈를 먹어보고 근데 큰 차이를 몰라요. 어? 아, 오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힘이 돼요. 아, 정말. 네, 그리고 이그 식물로 만든 가짜 마요네즈는 그빌 게이츠의 투자도 받았대요. 그만큼 크게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요즘에 그 푸드테크 사업이라고 해요. 네. 음식이랑 기술이 합쳐져서 푸드테크 사업. 네. 앞으로 그 식물성 마요네즈요. 아, 그게 제가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냥 마요네즈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끈적임도 똑같고 이런 그 지금 보시는 임파서블 버거랑 식물로 만든 마요네즈. 그 사실 채식주의자들도
마요네즈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채식만 먹고 좀 밍밍하니까 이런 소스 같은 걸로 해서 마요네즈를 좀 곁들이는데, 그렇게 채식주의자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네, 그쵸. 채식주의자세요? 연합회님? 저도 한번 채식, 이렇게 햄버거를 먹어도 채식이니까 채식주의자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런 바람이고요. 네. 아, 오징어 마요네즈. 그래, 오징어 자체가 그 촉촉 오징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그 단백질 만드는 데 좋다고 해요. 근데 이거 거기다 식물성 마요네즈를 딱 찍어 먹으면 맥주 거기서 네. 저도 항상 거기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살을 참 살이 안 찌는 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찌는 순환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죠. 근데 좋아요. 기분은 좋으니까 맥주 한 방에 이건가요? 네. 제딱 소리를 크게 내는데 그 저희 연합회님이랑 오위원님 감사합니다. 60억 지구에서 실럭킹가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별풍선을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면 항상 너무 좋아요. 절대 더 바라는 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떡볶이 먹으러 언제 한번 가야겠어요. 자.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숫자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정말 칠럭키입니다. 오늘 연합회님 오신 건 칠럭키예요. 럭키 세븐. 아니요, 위원님 괜찮습니다. 저도 별풍을 들어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별풍이란 게 있네요. 위원님 자리를 있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이게 진짜 제가 저번에 시청자가 없이 한번 방송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안 하다가 없이 하니까 되게 이렇게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자, 3D 프린트. 3D 프린트. 자, 권총이죠? 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저기 좀 위험하죠? 근데 이걸 3D 프린트로 찍어낸 권총이에요. 장전되고 발사도 돼요. 그쵸, 별풍선이 좋죠. 그래서, 연합회님 오늘 또 뛰게 하려고 또 작정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힘낼게요. 심장아 힘내. 네. 발사도 돼요, 이거. 장전해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3D 프린트로 찍어낸 게 이렇게 발사가 되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8월 3일 날 뉴스였는데 백두산이요. 네. 아니요. 별풍선을 바라고 방송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BJ의 마인드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요.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송 어차피 방송이 한 3, 4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네. 한 10분 정도만 양해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요. 방송 봐주셔서. 자, 샌프란시스코에 그 하루 만에 지은 집이 있는데 어떻게 지었죠?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할까요? 건축 제 화면이야? 제가 지금 화면을 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크게 한번 갈게요. 콘텐츠 진행을 안 하고 제가 따로 말로만 하는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175년을 버틴대요. 샌프란시스코에 하루 만에 지은 집이 175년을 버틴다. 그럼 뭐 건축업에 그냥 몰락을 보겠죠? 어떻게 하루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나? 3D 프린터를 하루 만에 찍어낸 거예요. 뭐 필리핀의 뭐 고층 빌딩도 3D 프린터로 찍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제가 들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흉터 치료 이런 것도 3D 프린터를 찍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중 하는데 자꾸 기술을 3D 프린터를 찍어낼 수 있죠. 가능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봤는데 찍어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네.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인간의 존엄성 등의 문제가 커가지고 아마 그렇게 기술력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좀 제재를 할것 같아요. 많이.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유용한 물건이 있으면 3D 프린터로 많이 찍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내용 괜찮았나요, 오늘? 제가 뭐 많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나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내용에 뭐 거짓은 없어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제가 뭐말안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트렌드 강의나 뭐 트렌드 분석하는 거나 미래 학자들 얘기나 미래 트렌드 강의를 들어보면 아 신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프레시함이. 아, 저도 신선해요. 네. 저는 추천과제는 그 정실미의 거의 그냥 메인으로 올라오는 거? 아, 탑5. 네, 제가 항상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귀가 얇진 않습니다. 내용을 반영해서 내용을 반영해서 제 걸로 만들어서 탑5를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자꾸 주시면 돼요. 제가 취합해가지고. 네, 마음을 구해줬군요. 오늘 솔직히 두 개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꾸 주시네요. 아까 그 소주 페이트는 그건가요? 이거? 네. 정신미 홈페이지에서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를 추천 과제에 올려요. 네, 2017년 3차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면 어떡하죠? 늘리면 돼요. 이 창은 크기 때문에 PPT 화면이 작더라고요, 여기가. 아, 백두산이요, 네. 그럼요. 방송은 그래도 너무 또 길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연합회님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핵심만 집어내야 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쭉 늘리면 안 됩니다. 노래가 끝이 났네요.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1초라도 안 보이면, 네. 부터 시작해서 10년이 가도, 네. 참 노래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별풍선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 노래도 특허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쓰는 거겠죠? 네.
아, 노래는 제가 그 카이님 방송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다 보여줘도 안 돼요. 조금씩 보여주다가 네. 한그뭐 30회쯤 되면 아마 다 보여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대변님. 자, 그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자,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직무 발명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네. 연차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항상 오. 원 플러스 원. 감사합니다. 이게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네요. 저 만드는 것도 신기해요, 참. 감사합니다. 자, 인증 절차. 신청 기업이 인증 신청을 하면 한국발명진흥에 네, 접수랑 심의를 걸쳐서요. 특허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요. 그러면 특허청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신미의 사이트를 보면 참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두분참 사이가 좋습니다. 원래 그게 미운정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카이님 방송도 있고 뭉치님 방송도 있고 방송이 참 많은데 그 방송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아 오늘은 제가 목이 마를 것 같아서 미리 물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협회장님 말씀하신 그 뭐죠? 공기 위에 소리를 올려라. 그게 공기반 소리반인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처음 방송보다는 이렇게 공기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소리만 나면 이게 목이 아프거든요. 네. 이렇게 접수 기간은 8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8일까지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온라인 신청도 되고 그 문의 번호 공개 지금 글라스요. 터질 뻔했어요. 제가 안, 이게 갑자기 터질 뻔하니까 이게 안면 근육이 지금 센스 만점이에요. 네, 이렇게 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연합회님도 출근하셔야 되고 오게재 위원님도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 때 제가 더 유익한 자료로 이렇게 발걸음 묶네요. 가는 길을 편안하게 아니요. 심쿵하게 12개를 또 주신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뷰, 그쵸? 혹시 뭐 그런 거 없나요? 지금 뭐 미래에 뭐 궁금한 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감사합니다. 미래 아니 미 네? 네. 이 당황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당황을 미래의 신부 항상 기대가 됩니다. 신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게 목이 타는데 물이 없습니다. 지금 종이컵 가뭄이 들었어요. 네. 뭐 궁금한 점 없었나요? 미래의 신부는 제가 잠깐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할 거는 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뵌다는 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탑5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